구독과 좋아요는 갑파가 되는 지름길이에요. 네, 서페가 다 말랐습니다. 이제 본도색 올려야겠죠? 서페가 깔끔하게 올라가서 제 기분도 깔끔합니다. 본도색 이번에는 뭐 별거 아니고요. 그냥 IPP 브라이트 그린에 클리어 옐로우를 약간 조색했습니다. 이게 뭐 조색을 몇대 몇이냐고 물어보시면 뭐 한 10대 1도 채 되려나요? 10대 1 정도 되려나요? 하여튼 뭐 브라이트 그린에 클리어 옐로우를 약간 섞었어요. 이게 딱 맞는 색일 것 같진 않은데, 그렇다고 너무 고급진 색을 하기에는 또, 네. 택시잖아요? 네. 어쨌든. 아닌가요? 그래도, 할건 해야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선택한 색으로 일단 칠을 한번 올려볼게요. 칠하시는 분들마다 방법이 약간 다르긴 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모서리 같은 부분 먼저 발라 놓으시고 전체 도색을 한 번 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런 밝은 컬러 같은 경우는 아주 조금 천천히, 뭐 예를 들어 빨강이다 그러면 핑크색부터 만들어서 점점 빨갛게 올리는 방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발색을 위한 거고 뭉침을 피하기 위한 뭐 도색 방법이겠죠. 네. 지금 이렇게 발라놓고 제가 여기 칠하는 동안에도 여기 마르고 있어요. 라카라는 도료가 원체 빨리 마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항상 뭐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본인이 만족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방법대로, 그리고 본인이 하기 쉬운, 하기 편한 방법대로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항상 칠하는 순서는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다음에 뒤쪽 칠해주고요. 에어브러시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좋으면 좋습니다. 네. 뭐 옛날에 그런 거 많았어요. 뭐 제가 카메라 동호회 잠깐 있을 때 비싼 장비 필요 없고 똑딱이 카메라, 뭐 네, 똑딱이라고 하죠, 디지털 카메라 그거 가지고도 뭐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다. 근데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제 지론입니다. 비싸면 비싼 만큼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괜히 비싼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에어브러쉬는 정밀할수록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번 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에어브러쉬라는 도구 자체는 도료를 이 도료를 잘게 부수는 네 도구입니다. 잘게 부숴서 분사하는, 그 잘게 부수는 게 아주 골고루 잘 자라야겠죠. 어떤 건 작고 어떤 건 크고
그런 식으로 부수게 되면 그건 제대로 부순 게 아니겠죠. 비싸고 비쌀수록 정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결과물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럼 또 가격이 싼 에어브러쉬를 사용하시다가 가격이 좀 좋은 비싼 에어브러쉬를 사용해 보시면 금세 또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사용해 보시면 주변에 있으시면은 한번 빌려달라고 해보세요. 한번 써보세요. 예.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물론 뭐 아니야, 난 뭐 3만원짜리 몬스터 에어브러쉬로도 잘할 수 있어 라고 하시면 네, 할 말은 없습니다. 그냥 좋은 게 비싸고 좋은 게 무조건 좋다기보다는 확실히 뭐 값어치는 한다 정도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끝내버립니다. 예. 이걸 뭐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하지 않아요. 예. 웬만하면 이렇게 한번 칠하면 저는 끝입니다. 예. 일상 말씀드리지만 뭐 이건 제 방법입니다. 네. 감을 익히시는 게 중요해요. 아, 이 정도면 이 정도 양이면 흐르지 않고 흘러내리지 않으면서 평활도를 내줄 수 있는 양이다 라는 게 감으로 와야 됩니다. 네. 그러면 물론 뭐 그게 쉽게 오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네.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작업을 많이 해보시다 보면 아, 이 정도구나 하고 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후작업으로 뭘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바탕이 좋기 때문에 뭐 후작업을 아주 열심히 막 정말 막 죽을 똥 살 똥 막 손가락에 쥐날 정도로 막 뭔가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광택도 나고 좋은 결과물 얻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아니 아까 뿌렸던 도색이 아무리 말랐다 하더라도 위에 많은 도료가 올라가면 하도에 있던 도색이 같이 녹아서 흘러내리지 않느냐. 물론 그렇죠. 많이 뿌리면 한 번에 잘 뿌리는 게 누가 그러던데 제일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에 익숙합니다. 여러분들도 작업을 많이 하시다 보면 그게 어떤 얘기인지 어떤 느낌인지 바로 아실 수가 있어요. 차량 몇 대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자, 이 정도로 네. 말려볼게요. 일단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네. 뭐, 먼지도 안고 하긴 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그리고 이게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조명을 너무 밝게 해놔서 가끔 이 밝은 차를 할 때는 이 색이 날아간지도 모르고
작업을 할 때가 있어요. 결과물이 안 좋게 나올 때가 꽤 있는데 어쩔 수 없죠. 또 방송은 방송이고 뭐 여러분들한테 어두운 화면 보여드리는 건 저도 어디 가서 뭐 다른 분들 거 이렇게 보다 보면 어두침침하면 못 보겠더라고요. 뭐 혼자서 그냥 나 혼자 잘 만들 것 같으면 뭐하러 방송 켜고 하겠습니까? 잘 만들면 되지 그냥 어두컴컴 하더라도. 근데 뭐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상에는 뭐 조금 그런 부분은 좀 감수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잘 올라갔죠? 어때 보이나요? 어차피 이 상태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죠? 좀 더 신경이 쓰이는 게 이 친구는 제가 그 말씀드렸다시피 클리어 작업을 안 할 거라서 이 작업을 좀 잘 해줘야 됩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뭐 다른 뭐 작업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더 클리어 작업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아까 클리어 옐로우 탔던 게 조금 됐던 모양입니다. 도료가 근데 도료 정리도 제대로 못하고 왜 그러냐면 예. 거미줄이 하나 발사됐기 때문에 거미줄은 당연히 클리어에서 나온 것 같고 거미줄이 하나 발사가 되는 걸로 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닛 쪽만 한 번 더 하고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를 뿌렸을 때 흘러내리지 않고 뭉치지 않고 평활도를 이루느냐를 찾아가는 네, 과정을 꼭 네, 겪으셔야 좀 더 편안하게 네, 이후에는 좀 더 편안하게 네, 좋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다 되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럼 저는 요거 말려 보고요. 다음 작업 계속 이어갈게요. 색깔은 뭐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